안녕하십니까. 대관하우스 풍빈입니다. 아, 이제 어제도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지금 물통에 들어가가지고 일반 왕강 물통 깨끗하게 좀 씻어가지고 물을 지금 새로 받아놨습니다. 이래도 내일 되면 또 이 시퍼게 변합니다. 이 아이는 왕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왕금 1화. 이 제구로서 지금 요즘 이제 살을 조금 뺐습니다. 일부러 너무 좀 타이트한데, 얘는 겹개로서 고가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제 무릎 이렇게까지 오면은 한 50, 전에 한번 자를 재보니까 1화 왕금. 왕금 1화. 한 54 정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53, 4 정도 나옵니다. 얘가. 지금 저쪽에는 딸랑이하고, 대정이하고, 보리하고, 제왕이 잘 들어왔습니다. 제왕이 상대도 안 되는데, 그러는데. 야, 털을 그만히 벗겨줬는데, 아직도 남아있네. 오늘 아침에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털을 엄청 벗겼습니다. 오래간만에 지금, 예, 왕금이를 풀어놨습니다. 이 왕금이는 제천이하고, 그, 깜시 아들입니다. 동배들은, 그, 뭐, 잘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그 막순이, 그 다음에 뭉치. 뭉치가 참 좀 아쉬운 아이일 수도 있는데, 이리 와. 걔들이 오락하면 오고 이래야 됩니다. 걔들 자체가. 그만큼 갈리는데, 그 이제 동배가, 동배라기보다 윗대가, 바로 위에가 이제 깜입니다. 우리 그, 저, 세돌 송파님께서 제한테 분양 받으신, 깜시하고, 제천이 사이에서 나온 아이인데, 제가 5개월 때 이 아이가 기질을 알았습니다. 저한테 5개월인가 6개월인가 왔는데, 기질이 대단했습니다. 5, 6개월 때 그 성견, 굉장히 강한 아이 중에, 그때 이리와, 배간 아이들 중에 서열,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두랑 들어갔는데, 대두에게 물리면서도 깽소리를 한번 안 할 정도로 굉장히 기질이 좋았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금이가 많은 스파링을 했지만은 뭐 그 덕분에 너무 거칠어져 가지고 제가 조금 요즘 후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질은 참 대단한 아이입니다. 지금 털갈이를 많이 벗겨줬는데도 지금 이렇게 한다. 말린 꼬리, 정석 말린 꼬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적 좌말린 우말린이 아니고 이 아이는 딱 중간에 올라오는 말린 꼬리 형태로서 겹개입니다. 겹개인데, 보다시피 항문도 굉장히 큽니다. 크고, 너 귀가 왜 그래? 이리 와봐. 귀 왜 그래? 귀 우등거리. 이쪽 귀가 왜 그래? 한번 보자. 이리 와봐. 이쪽 귀가 왜? 뭐 있나? 걔들은 놀 때 자세히 봐야 됩니다. 괜찮은데 왜? 틀고 그러면 곰팡이균이나 귀 속에, 곰팡이균들이 걔가 스패드에 있을 수 있어가지고, 잠깐 기다려. 아닌데, 괜찮은데. 이리 와. 걔들도 질병이 많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피부질환과 귀에 곰팡이균은 진도들 생각보다는 괜찮은 그런 질병이 잘 없습니다. 실내균들이 오히려 많은데. 제가 집에 지금 치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 세척하고 세정제 넣고 뭐 약 넣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 왕금이의 기질은 우리 그 저 배간하우스 카페 회원님들은 잘 아십니다. 이 그 진돗개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제 카페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직접 이 왕금이 스파링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집에다 큰 덩치인 아이들한테도 절대 밀리지 않고 기질에서도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바로 적응하는 참 대단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예, 발도 보면은 거의 고양이 발이 아니라 야는 완전 번발 형태입니다. 번발 형태에, 항문 크기도 보면 상당하고요. 이리 와! 왕금 이리 와! 이 제구의 모습도 참 좋습니다.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어느새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데,
아까도 금방 요리 해놨는데 제왕이 얼은 겁니다. 상대도 안 되면서. 근데 왕금이 얼은거리지도 않습니다. 오른쪽 귀가 자꾸 아래로 내려오는 게 조금 이상한데. 왕금 이리 와봐. 왕금 이리 와. 괜찮기도 하고. 예, 주둥이 입봉이 길지도 않습니다. 길지도 않고. 이리 와봐. 나이가 지금 7살 정도 됐는데 치아도 이리 와. 이리 와. 한번. 아직 이 정도면 깨끗합니다. 7살 충이는. 제가 장군이 이후에, 야가 장군이 외손자 되는데, 장군이 이후에 최고의 지금 성품의 견입니다. 접지, 너가. 접지. 아, 날씨가, 비가 온 이후에 날씨가 더 덥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헤헤헤거립니다.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진돗개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보리가 좀 말랐습니다. 말라서 이게 호깨처럼 보일지 몰라도 호깨는 아니고 중간개고요. 제왕이도 중간이고 대정이도 뭐 암개치고는 중간을 약간 넘어서는 스타일, 약간 격개풍의 개입니다. 대정이는. 근데 왕금이는 이 주둥이 하바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안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살찐 개를 겹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금이가 몸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빠졌는데도 이 골격이 근육입니다. 완전 근육. 그리고 악력이 일반 진돗개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악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제가 진토라든지 뭐 기타 이런 애들하고 예전에 이렇게 투견이 아니고 이렇게 성품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정말 진돗개로서 제가 봤을 때는 장군이 이후에 최고의 성품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한테는 굉장히 온순하죠. 강한 애들이 온순하고 이렇게. 그만 그건 좀 놀고 있을래. 옆으로 줄게. 이리 와. 그럼 이리 와. 방금이는 여기 묶어놓고 자아들을 풀면은 제왕이는 못 옵니다. 아, 진짜 날씨 덥습니다. 제가 지금 이 촬영하는 중간중간에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왕금, 이리 와. 왕금,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시원하지? 그만. 금이 이리 와. 금이 이리 와. 금이 왕금 이리 와. 훈련 이럴 때는 이제 간식 하나 주고 이러면 훈련이 잘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훈련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들 잘 듣습니다. 목요일 날 영주에 이제 찬이하고 다로가 저 보리 동배입니다. 다로 아이 다솜이가 인천으로 갔는데 인천에 이제 키우시는 경주분이신 전사님께서 참 성격이 좋고 이렇게 적응을 잘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배간 아이들은 조금만 만지면 외모가 크게 이쁘진 않은 아이들이지만은 장점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입니다. 이리 와, 그만, 이리 와. 왕금. 딱 보기 좋은 체형입니다, 지금. 백골이 싹 들어가고. 제가 그 여러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그리고 또 성주에 제 친구한테도 하지만 너무 살찌우지 말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을 대해서. 너무 살이 쪄버리면은 애들이 좀 힘들고, 그 다음 비만도 있어서 다른 질병들도 많이 겁니다. 이리 와, 왕금. 좀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사실 보리는 지금 말랐습니다. 그때 한번 다리를 물리고 난 이후에 딸랑이를 사와가지고 그렇고 지금 현재 이어서 봤을 때 제왕이도 딱 조금 말랐는데 딱 괜찮고요. 대정이는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살을 빼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밥 주는 게 제가 지금 현재 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반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밥을 주는 것도 여러 마리를 사육할 때는 마른 아이들은 좀 더 주고 자기가
변주분들이 최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왕이도 털을 많이 벗겼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이리와! 이리와! 그래서 뭐 곧 뒤에 사람 땡길지도 모르니 제왕이가 너무 착한데 눈빛이 지금 피하지 않습니까? 자꾸 왕금이한테 눈치를 살살 봅니다. 하는 거는 제왕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겁이 나니까 내한테 오지마 아마 눈빛에서 집니다. 하는 게 왕금이는 아무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개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 기질에서 왕금이는 가만히 있고 제왕이는 지금 계속 눈을 피하면서 흥거립니다. 좀 심해지니까 왕금이가 제지랍니다. 이리와 왕금. 하지마. 그만해. 이리와. 이리와. 요즘 우리 진돗개들이 성꼬리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되게 많은데 개를 오랫동안 만지신 분들은 말린 꼬리가 지금 왕금이 말린 꼬리와 제왕이 말린 꼬리 좀 다르죠. 제왕이는 꼬리의 모질이 더 좋으면서 좌말린입니다. 사람 쪽에서 보면 우말린을 할 수 있고 개 쪽에서 보면 좌말린인데 왕금이는 중앙 정중앙 말림입니다. 그래서 왕금이 같이 옛날에 우리가 진돗개를 뵀을 때 타원형 중간에 원형이 꼬리에 돌렸을 때 꼬리를 틀었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이 말리는 것이 말린 꼬리에서 참 좋은 꼬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틀었을 때 이 끝자락을 벗어나지 않는 항문 쪽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개들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왕금이가 조금은 약간은 짧으면 더 보이지만 딱 좋습니다. 개 꼬리가 말린 꼬리로서는 저는 참 좋은 개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영주에서 태어난 이거 황구, 제구, 백구가 나왔습니다. 강아지가 다섯 마리가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질문하시기에. 모견이 황구고 부견이 제구인데, 어떻게 백구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라고. 밑에 유전자가 있으면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나온 백구를 굉장히 우수한 개라고 칩니다. 그 피모색 뿐만 아니라 구순, 그 다음에 아이라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바닥, 이런 그리고 입천정 이런 데 색소가 굉장히 진하고 좋습니다. 어떤 분들 간혹 제가 그 뭐 카페에서 일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진돗개 가지고 백색이 우승이고 뭐 흑색이 열승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유전학의 그 견착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모든 견종에 관해서 진돗개만 자꾸 특출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색소는 분명히 흑색이 우승인자고 백색이 열승인자입니다. 그 부분에서 자꾸 우리나라 분들은 백인민족이고 백부를 좋아하시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백부를 우승인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잘못된 생각 같지만 저는 뭐 그분의 상식이고 저는 제 생각이니까 거기에서 뭐 반박하고 그러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에다 진돗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백구를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백구를 데려오고 싶고 그렇지만 자리도 없고 이제 제가 어떻게 좀 견사가 한두 마리 더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백구를 제구 항구에서 나온 백구를 제가 데리고 있고 싶습니다. 그런 개들은 분명히 갖고 있는 인자의 우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지 왕금아? 이 제구의 아이라인 색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하고 이런 개들이에서 나온 백구 같으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치아도 보시면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특히 우리 사료만 급여하는 우리 수의사들은 자꾸 사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료도 종류가 보면은 피모 관리용 사료부터 관절 사료 등 다양하게 나옵니다. 칼슘 부족분에 관해서.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는 이 조단백질 30%짜리 사료를 많이 안 줍니다. 종이컵 한 컵 정도에 하루에 닭 400개, 2개 내지 1개를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 몸 상태를 보고 지금 현재 같으면은 지금 보리는 사료 2컵에 지금 그 저 2개씩 주는데도 지금 살이 안 붙습니다. 지금 현재 개들이 빠질 때는 굉장히 잘 빠지는데 올라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빠지니까 개가 여우처럼 납시리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끌어올리는 거고
왕거미는 몸이 굉장히 이보다 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한다고 하루에 한 개씩 사료 반컵에 한 개씩 줬습니다. 그래도 지금 요 정도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것보다는. 우리가 계영배라 그래가지고 옛날 상도에도 그 책이 나오지만 계영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넘치는 것은 과함은 부족함보다 뭐하다. 그래서 개들을 키우면서 우리 요즘 사람들도 이제 뭐 다이어트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뭐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강아지 때도 보면은 과하게 살찌고 배가 부른 아이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장염 걸릴 확률도 많고. 그렇지만 마른 아이들은 마른 장작이 타듯이 잘 병이 잘 안 걸립니다. 관리만 잘해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과하게 키우지 말고 약간 부족한 듯 키우시면은 딱 좋습니다. 개들은 오랫동안 이 반려견들하고 요즘 반려견 진돗개도 이제 그 반려견으로서 참 손색 없는 개인데 한번 선택을 하시면은 야들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개에 대한 특성, 견종에 대한 특성,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 그리고 개 훈련법, 기본의 개가 개들에 대한 그 지식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좀 갖추시고 이렇게 개를 입양하시면은 개들과 함께 반려생활이 즐겁습니다. 특히나 이 스피치가 견종에서 진돗개들은 굉장히 영리한 반면에 독립심도 강합니다. 그래서 합사라든지 여러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잘 접근해 주시고 너무 이뻐만 하시다 보면은 견주와 서열이 바뀌어 버리면은 이 물림 사고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 왕검 이리 와 부르면 와야 되고요. 손마디면 이렇게 딱 숙일 줄도 알아야 되고요. 개라는 게 컨트롤을 할 줄 모르면은 견주분들이 냉철하게 말해서는 개 키울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다양하게 아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즐거운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혹 어제 한 며칠 전일 겁니다. 풍산개 이제 비싸지 않느냐, 그다음 진돗개 비싸지 않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애견샵이라든지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의외로 등록 그게 이제 되면서부터 해가지고 이 강아지들 가격이 퀄리티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싸졌습니다. 시추라든지 일단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쇼용과 펫용으로 나눴습니다. 이 개들이 애완견들도 그렇고 모든 개들이 여기 보면 스탠다드형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쇼용 개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원래 그런데 펫용 정도가 예전에 쇼용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그 브리더들이 정말 좋은 개를 좋은 가격에 받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진돗개 뭐 이렇게 분산개 백안의 아이들 가격을 물으시고는 답을 해드리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좀 의문스럽게 항상 답변은 똑같습니다. 왜 우리나라 개를 값어치를 낮췄습니까? 라고. 이 우리나라 진돗개나 풍산개 좋은 개들을 만지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서 그 몇십만원, 뭐 돈 백만원 이런 강아지들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너무 가격이 예민합니다. 그런데 애완견들 뭐 70, 100, 200, 300 이래 주고 사는 건 쉽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국민들은 자국민들의 자국의 개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렇게 아낍니다. 퀄리티도 높이고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구에 대해서도 예전에 일본에서 이 제구를 좀 달라고 했을 때도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시코쿠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이견 좋은 거를 예전에 일본에서 좀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 일본 사람들 그분이 일본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개는 한국을 줄 수가 없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이 제구를 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우리 이 제구는 정말 이 진돗개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백안의 제구는 내눈박이 흙구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진 한에서는 한 20, 30년 동안 제가 만진 한에서는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렇다 보니까 이 내눈박이라고 나왔는 게 제가 알기로는 까미가 첫 번째였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고를 사이에서 항상 브리딩은 재고 한고 100%만 제가 브리딩 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이 진돗개의 좋은 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이 지금 회사에 진돗개를 지금 현재 7마리 데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 4마리 아이고, 밖에 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부분에서 제가 전국의 회원님들하고 이 우리나라 진돗개 중 배간 진돗개 제가 만들었지만은, 만들었다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믹스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재고를 잘 부지런히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배간 진돗개, 배간 풍산개라고. 그래서 이런 개들을 많은 사람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여튼 휴일날 이렇게 두수 없는, 항상 두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각본 없는, 제가 뭐 어디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본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배간은 유튜브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이게 좀 더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오히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함께 항상 합니다. 목줄 풀고 좀 있으라고. 오늘 주말이지만 제가 회사 왔습니다. 애들 제가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두겠습니다. 방금 아이고 귀여운 녀석.